네,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 우리 11월 15일부터 보고 있죠? 11월 15일부터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 좋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설교를 한다를 봤었죠? 두 번째 소제목은요. 좋은 교회는 십자가 또는 십자가 은혜를 자랑한다를 봤죠? 예, 십자가 또는 십자가 은혜를 자랑한다. 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 두 번째는 십자가 은혜를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소제목은요. 좋은 교회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망한다. 예, 둘째 사명을 말하죠. 망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여지없이 저희 교회는 색깔이 너무 뚜렷해서 저희 교회는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파란색이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면 빨간색이고 보라색이면 보라색이지 저희 교회는 중간색이 없어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하늘성악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중간지대에 있자. 저는 중간지대를 싫어해요. 중간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미지근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명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색깔이 뚜렷해요. 색깔이 뚜렷해요. 색깔이 뚜렷. 그래서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구원론 때문에 헷갈릴 리가 없어요. 내가 정신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구원론이 헷갈리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론이 보여요. 그렇다고 100% 완전한 구원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땅에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단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얘기한 이두 가지를 진실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볼 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볼 뿐이다. 자,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좋은 교회는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한다. 예, 또 여지없이 또 색깔이 나오죠. 좁은 길이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랑 같이 이 길을 가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랑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목숨 거는 경주를 해야 돼요. 목숨을 안 걸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연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목숨 걸어요. 다 찢기고요. 뭐 성한 물고기도 있지만 진짜 많은 연어들이 중간에 죽고요. 찢기고 핥히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야. 그 정상까지 간 연어들은 기적이죠, 뭐 기적. 자, 그래서 소제목 네 번째도 여지없이 저희 교회 색깔을 드러내죠. 좋은 교회는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한다. 자, 다섯 번째 소제목도 또 색깔이 확실해요. 좋은 교회는 돈에 눈 멀지 않게 한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 보면 이렇게 목회 세습으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감추려고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속내를 감추려고 해도 목회 세습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일단 1,000명이 넘게 되면 자녀에게 목회 세습을 하는 사람들 그 유형을 보면요 여지없이 욕심으로 충만해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지. 왜요? 사례비가 제대로 나오거든. 뭐 사례비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 또 1,000명이 넘어도 적정 수준에서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10%도 채안 되겠지.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교회에서 챙겨주는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아주 많아요, 사례비가. 사례비가, 목사님들의 사례비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만명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사례비가 뭐,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욕심 없이 자녀에게 목사의 자리를 주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태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목회 신습하는 걸 알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그거를 왜 자녀에게 물려줘요? 돈이 목적이 아니면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요,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 순 욕심이에요, 욕심. 네. 그래서 그 유혹을요, 목회 세습을 해주면은 자기 자녀가 아주 제대로 대접을 받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다는 자체가 이미 있잖아요. 사단의 덫에 딱 걸린 거예요. 아마, 목회 세습한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나라 못갈 확률이 많아요. 자, 우리 1장, 우리 14절, 우리 15절 볼까? 우리 진철이요? 오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예, 사탄의 유혹 또는 악령들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또 자기 나오죠? 자기의 유익,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경을 보는 맥이 있는데요. 자기를 위한 신앙, 주님을 위한 신앙 딱 갈립니다. 하늘을 위한 신앙, 세상을 위한 신앙 딱 갈려요. 딱 이분화가 돼요. 교회 안에도 보더라도요. 주님을 위한 사람, 자신을 위한 사람 딱 갈립니다. 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래요. 자, 여러분들. 오직 각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각 성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든 간에 유혹을 받는 것은 성도가 악령들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성도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김할 목사님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과서에 충실해야 돼. 학교 선생님들이 늘 그러잖아요. 교과서에 충실해라. 예. 그리고 수업 시간에 충실해라. 그래서 뭐 다른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이 착한 선생님들은 졸든지 말든지 이번 중간고사 힌트를 줄게요. 자든지 말든지. 자, 이번에 주관식을 낼 건데요. 자, 오늘 다섯 가지 제목을 알려줄 겁니다. 제목. 자, 1번 자든지 말든지. 1번 삼국시대의 특징을 쓰라. 여러분들 저 79페이지에 대충 힌트가 나와요. 79페이지 이후. 자, 또두 번째. 이렇게 착한 선생님들은요, 힌트를 줘요. 힌트를. 힌트를.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성경에 집중하면 성령께서 답을 주세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유형이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수업에 충실한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몇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뻐서, 이뻐서.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애들이, 너무나 많은 애들이 탄식하고 자기도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선생님이 그렇게 힌트를 줍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집중을 하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두 눈이 빠질 만큼 있잖아요. 두 눈이 빠질 만큼. 비록 성경과 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한번 흉내를 낼게요. 성경책 안으로 성경책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살아야 돼. 읽어야 돼. 내가 성경책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신학생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절을 읽더라도 야 이게 뭐냐 뭐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그래서 특히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이 정말 많이 열려요. 자, 오직 각 성도가 유혹을 받는 것은 김할 목사님 이거를 안 읽으셨나? 응? 써 있잖아요. 성도가 유혹을 받을 수 있대요. 받을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 자기 성도 각자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누구 욕심이요? 성도가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를 짓고요. 죄가 커지면 장성한 즉 성도일지라도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16절에 속지 말라. 15절이 불신자를 향한 얘기라고 누가 얘기하면 속지 말라. 그 뜻이에요. 속지 말라. 자, 이렇게 제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꺼낸 이유가 우리가 있잖아요. 이 유혹을 받는 것 가운데 이 세상 살면서 이 유혹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이야. 아, 돈의 장사가 많지 않아요. 소수만이 돈이라는 이 대적 앞에서 소수만이 이겨요. 대부분은 고개를 떨굽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주님은 뭐라 했는지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입니다. 네, 거기까지. 자, 11절에요. 주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사실 이게 영의 기도예요. 사람들은 수꾸룩수꾸룩하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가장 있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사람들은 수꾸룩수꾸룩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기도문을요 하루에 한 번을 하더라도 여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국 영혼들이죠. 영혼을 구하고 영혼의 귀한 것을 알고 또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또 용서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그러면서 사단의 역사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결국 있잖아요. 악령들의 역사를 막아달라는 마지막 기도로 마칩니다.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있잖아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김노기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물건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물건을 달라고. 한마디로 있잖아요. 돈 달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만 쓸 양식을 달래요. 하루 먹을 양식을. 이게 물건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야. 성도가 있잖아. 하나님께 구할 물질이 뭐냐면
오늘 쓸 거를 두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굉장히 소박한 거야. 한마디로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내용 가운데 명쾌하게 하는 하나가 뭐냐면 세상 물질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비우라. 철저히. 그러니까 물건 기도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구해라 하는 것은요.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주기도문에 역행하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기도문에 반해서 뭘 구해봐요. 주님 입장에서는요. 가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평상시에 치매 걸리기 전에 나를 너무 구박했고 나에게 욕을 너무 하고 나를 너무 저주해서 전혀는 치매 걸려 쌉니다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주변에서 막 만류하고 그러면 안 된다도 전혀는 살아있을 때 나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번 따귀를 때리는데 남편 몰래 아주 매몰차게 때린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 주님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했지만 저는 못해요.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세게 때리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이 땅 교회 많아요. 이 땅 교회 많다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여기에 역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증이 보시죠. 물건 기도를 말해요. 물건 기도요. 그래서 제가 이분 잘 나가는 분인데 김농희 목사님 지금 잘 나가는 분이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그냥 주변에 가난한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자기를 낮추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변질된 분들 말고요. 진실되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왜 그러고 살아? 이름도 바꾸지 그냥 김노키라고. 어? 김럭키. 제가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럭키하게 살든지. 아니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데 무슨 물건을 위해 기도하냐고요. 아 그런데 그렇게 많이 따로 이 지금 스크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랬잖아. 그렇죠? 너희는 스크루 하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영의 기도. 여러분들 영의 기도. 영의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는 거야. 일용할 양식. 야 이거만큼 죽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물질에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죽는 게 어딨어. 세상은 있잖아요. 뇌물 주고 뇌물 받는 자가 너무 많아. 저희 작은매 형도요. 일찍 죽었지만 50대 초반에 죽었거든요. 뻘에서 바닷가 뻘에서요. 그 뻘 사진 있잖아요. 사진 찍다가 카페 사진 동호회 식구들하고 사진 찍다가 지나가는 살주차 5톤차에 치워 죽었다니까. 돈도 많이 벌어놓고 그냥 있잖아요. 이루갈 양식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인데 얼마나 그 넉넉히 먹을 만큼 벌어놨겠어.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교회는 돈에 눈 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꿔서 11조 내지 마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무슨 11조를 돈을 꿔요. 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11조를 내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났네. 그걸 지키려고 돈을 꿔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걸 왜 내냐고. 하기야 뭐 목회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라도 내는 걸 좋아하겠죠. 가짜들은. 아,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이 아니겠죠? 예, 구약은 지켜야 돼요. 신약은요.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제가 아까 그 목회 세습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부터 있잖아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요. 그 돈에 눈이 멀었어.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잖아요. 누구를 책망했냐면 돈에 눈먼 자들을 많이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세습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돈이거든. 돈에 장사 없어. 젊을 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 목회자를 볼 때요. 끝을 보세요. 끝을. 저 목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말한 대로 끝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죽는 날까지 있잖아요. 죽는 날. 여러분들 죽을 때 보세요. 저는 웃고 죽을 겁니다. 하하하하. 왜냐? 주님을 뵐 건데 왜 슬퍼? 어? 제가 중환자실이 있어도, 아이고, 민규 어머니 오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여러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왜 얼굴이 힘들지 않겠겠죠? 아, 성준이 맞아. 괜찮아, 괜찮아. 훗날 정말 기쁨으로 보자. 괜찮아. 가서 식구들한테 정말 목사님 행복해 보인다고 알려라. 그게 진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왔냐? 아유 고통스럽다. 아니 식구가 성도들이 왔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죠? 예. 힘들겠지만 있죠? 힘들겠지만 주님을 예를 들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아유 여유가 있어야지. 어차피 죽을 거 있죠? 어차피 갈 건데 그죠? 어차피 갈 거. 예, 비우고 예, 어차피 갈 거 비우고 그 병원 간호사들이 야, 김 간호사 큰일 났어. 왜? 너 237호실 김 목사님 봤어? 야, 나 80 목사래. 근데 가봐, 웃고 있어. 야, 6개월 시험도 인생인데 웃고 있어, 가봐. 그 와봤더니 진짜 웃고 있는 거예요. 응? 방사선 치료를 받아가지고 뼈만 남았는데 웃고 있어. 어? 이빨만 빠져가지고 웃고 있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야, 저 사람은 세상적 철인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 남은 생이 그런 생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러분들 보세요. 꿇어 앉아. 꿇어 앉았대. 그리고 달려왔대. 열정도 있어. 열정도 있어,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을 조금 안 것 같대. 웃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법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대요. 네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너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님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허점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지금 문제거리를요. 진짜 치명적인 병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있잖아요. 진짜 목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한다고. 이대로 살면은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야, 십계명 가운데 일부죠.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요? 사랑하사. 사랑한대요. 사랑한대.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니까 이미.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문제가 있는데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요, 21절에 아주 치명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큰 건데 지금 있잖아요. 다 팔으래. 여러분들, 다 팔라는 건 여기 매여 있다는 거야.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비우라는 거야. 여러분, 물질을 다 비우라는 건 여기에 완전히 노예가 됐다는 거야. 완전히 노예가 된 거야. 김상한 목사님, 윤석정 목사님, 다 내놔야 돼. 교회의 모든 전권을요, 아내고 본인하고 본인이고 아들이고 모든 친인척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야 돼, 떠나야 돼. 후임 목회자에게 물려주고요,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안 떠나는 게 가짜지. 그럼 뭘, 그게 뭐라고? 그게 뭘, 그게 뭐라고 그게 남아있냐고, 거기. 어? 장사하는 거야? 교회가 장사하는 데면 장사하는 데야? 아니, 성도가 50명밖에 없어가지고 30명밖에 없어가지고 후임 목사가 안 와.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후임 목사가 안 오니까 자녀가 신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희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자녀는 여기 안 세웁니다. 왜 거기 눈이 멀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로는 뭐 사례를 안 받는다, 뭐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러지만 본색을 숨길 수 있나? 사람은요, 이 속이 깨끗해야 돼. 속이 다 보이는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너는 그 물질에 마음을 다 내려놔. 한마디 있잖아요. 다 내려놔야 나랑 다시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다 팔아 나눠주라니까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물질에, 이게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이 정욕에 이 물질에 물질의 올가미에 딱 잡힌 사람들을 제가 봐요. 물질의 올가미에 딱 잡히면요, 야, 이게 장사가 없어. 젊을 때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는데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그쵸? 심히 어렵다는 건 거의 대부분, 극소수 빼놓고 거의 대부분 돈 관리가 힘들어. 돈의 욕심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아주 어렵다. 이게 영적 있잖아요. 영적 진리예요. 영적 진리. 이 돈이 많으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잖아요. 막 수십억이야. 그러면요 비워야 돼. 이렇게 그것들을 비우는 영적인 일을 해야 돼. 영적인 사업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업은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신앙생활 좀 한다는 자들이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여러분들,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대. 사실 정말 악한 자가 누구냐면요, 천국을 가기를 원해서 교회를 왔는데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거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오늘 아까 부자 청년과 이 돈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얘기를 오늘 합니다. 돈이요, 돈. 이게요, 엄청 물어져, 엄청.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교회에 곳곳에 있어요. 직분을 떠나서. 이 부자 청년이 교회 곳곳에 있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예, 소경이야, 소경. 여기서 말하는 건요,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다, 영적 소경.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 도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요, 여기서부터 이 돈을 좋아한다는 게 다 드러나요. 돈, 금, 은. 우맹이요, 어리석다는 거죠.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그리고 돈이요, 돈 맹세하면 지킬지라는 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아직까지 십자가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요, 사실 맹세를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못하게 해요. 근데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신약교회는 맹세하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돈에 눈 멀어서 성전의 금으로, 16절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요. 한마디로 이 돈, 이 금, 은, 이 돈에 눈 먼 자들은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는 얘기 적죠? 그냥 돈이야,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고를 때, 마선을 나갔는데, 돈, 집, 땅, 이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탈락이야, 탈락. 주님, 십자가, 성령, 좁은 길, 순례자. 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자, 이 부자 청년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를 봤는데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여기 또 바리새인들 또 나와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참 문제야, 문제.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어떤 사람들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어떤 사람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을 미워하게 되고, 그렇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을 멀리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다.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데 14절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대요. 아이고. 뭐 우리가 뭐 돈 좋아하는데 뭐 어? 돈 좀 좋아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또 하나의 맥이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자 있잖아요. 이 돈을 추구하는 자, 이 하늘을 추구하는 자, 통장을 추구하는 자 있잖아요. 하늘 곳간을 추구하는 자, 이 땅의 창고를 추구하는 자, 하늘의 창고를 추구하는 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곳간이 아니라 통장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늘 곳간을 채워야 돼. 그렇게 부자 청년, 이 부자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다른 바리새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 희한하게 있잖아요. 희한하게 이 그 네노란 있잖아요. 네노란 목회자들이 목회셋에 대해서 꼬꾸라지는 거야. 돈이죠, 돈. 겉으로는 있잖아요. 겉으로는 젊을 때 그렇게 막 진짜 대단한 목회를 했는데도 우리는요 끝까지 봐야 돼. 왜냐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이 목회자는요 왜 끝을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론은요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무조건 인도한다 그러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의 이 마지막을 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그 나라 갈 것 같으면은 그런 기록을 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지막을 왜 주의해야 돼요? 왜 목회자의 마지막을 주의를 해야 되냐고? 할 필요가 없지.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면 그 기록 자체가 뒤틀리는 거고 아주 이상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있잖아요. 성도, 직분을 떠나서 있잖아요. 성도라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발자취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은요. 경주입니다. 경주. 다름질이에요. 다름질.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다 용서했는데 칼빈주의에 따르면 다 용서받았는데 악이라는 건 죄적이죠? 또 죄 얘기를 하네. 그럼 칼빈주의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단이 맞아요. 근데 이단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단 아니지. 칼빈주의가 이단이지. 자 그랬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한번 믿기만 하면 모든 앞으로 질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자 그랬죠. 신약서신서에 회개하라, 죄짓지 마라, 죄와 싸우라. 이 죄 해결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죄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있잖아요. 신약 서신 기자들의 이 중심을 보면요.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는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라. 그 점에서 칼빈주의랑 사도 바울의 서신이랑 극명하게 서로 대조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대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떠난대요. 만약 안 돌아오면 지옥이지. 자, 이렇게 부자 청년, 부자 얘기랑 사기관 바리새인들, 또 다른 바리새인 얘기를 봤는데요. 성경이 돈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래요. 그러니까 저는 김동희 목사님처럼 물 꺼내달라 기도해라.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만약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물질을 허락하실 주권이 있다면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내부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건 주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주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 1,000만 원 낼 분 성도세요. 이렇게 나간다면 기도 하나 많아지 겠죠? 하나님한테 지금 거짓말한 거죠, 그쵸?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있잖아요. 부추겨. 싹꾼이지 뭐 싹꾼. 공사를 하나면 안 했지. 저는 죽어도 그걸 못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지을 건데 뭐 1,000만 원 낼 사람, 뭐 2,000만 원 낼 사람 손들어 놔. 저는 그런 악을 하질 못하겠어요. 아니 그만두면 그만뒀지.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 얘기가 나오다가 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말을 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한마디로 선포했던 자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자들 있죠? 설교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 행실의 마지막을 주의하래요. 인생 이 목회 마지막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윤석정 목사님, 김사한 목사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7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7절에 있잖아요. 7절에 5절과 7절이 연결되면서 김사한 목사님, 윤석정 목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에 돈에 대한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뭐 있잖아요. 우리가 돈에 눈이 멀잖아요. 돈에 눈이 멀면 이미 있잖아요. 이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있잖아요. 또 연결되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다 기록이 안 남았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더라도 이들도 아마 물질에 부자 청년이나 사기꾼과 바리새인들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진 않았을까. 또는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돈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족보를 보면요, 이렇게 주님께 대드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렇게 명단들을 보면요, 다는 아닌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돈에 눈 먼 자들이 많어.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는요 심각해. 이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참 희한하게 있죠.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돈에 욕심이 없어. 성질이 욱할 뿐이지.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돈에 욕심이 없어요. 성질이 국할 뿐이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다는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생각으로 이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더러 순수한 게 있어요. 이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순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순수할 수가 있어, 더러. 그래서 도마를 보면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근데 있잖아요. 뒤끝이 없어. 돌이키거든. 돌이켜. 그리고 한 가지 그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뒤끝이 있어, 뒤끝이요. 뒤끝이.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돼. 유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뒤끝이 있어, 뒤끝이. 이 생각이 이 사단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이 잡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생각을 하지 마요. 제가 상담하면서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 다 밥이야. 생각을 줄이세요. 생각을 줄여.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유형이 하나 있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야. 염려를 주님께 다 내놓으세요. 예, 아무리 힘든 거라도 주님께 내놔야 돼.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저 어릴 때 그게 이제 일본 말일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운동회 때 있잖아요. 운동회 때 100m 달리기잖아요. 100m 달리기 50m인가 요이 땅 하잖아요. 요이 땅 출발. 그 저는 항상 3등을 했어요. 3등 5명이 되면 3등. 그 상장이 상품이 별로 없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이 땅이 뭐예요? 요이 땅 준비하래. 준비. 자, 저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있잖아요. 예의주시합니다. 왜냐하면 큰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 만약에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있잖아요. 전쟁의 소리를 예의주시해요. 그날은요. 그날이 다가오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3차 대전은요. 우리의 예측을 다 깨버릴 겁니다. 전혀 의도치 않은 곳에서 터질 거예요.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우리의 예상을 깨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예상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지낸다니까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걸 통해서 벌어질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3차 대전은 우리 시대에 터질지 다음 세대일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3차 대전을 저는 벌써부터 계획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판, 4판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3차 대전은 답이 없어요. 너무나 무기가 현대화됐기 때문에 서로가 불받아요.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망하는데 내가 이길 줄 알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전쟁은요. 너무나 치열해가지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굶주림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피바다요. 피바다. 무기도요. 너무나 현대화되어 있고 무인기도 많고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있잖아요. 벌써.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가 만약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적어도 인구가 몇천에서 몇억이 되는 나라가 터뜨릴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궁지로 몰리게 되면 3차 대전으로 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이미 누가 쓰고 있을 거야. 왜 여러분들? 어차피 망하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굶주리고 죽을 바에 한판 전쟁이라 불리자고 누군가가 시진핑이든 누구든 간에 전쟁을 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미 시나리오를 써놨는지도 몰라. 이렇게 됐을 경우 2판, 4판이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 이미 있잖아요. 이미 버튼을 누르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이 땅, 이 어릴 때 100m 달리기 선에 섰던 이 요이 땅의 그 소리가 생각이 나는데, 주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혹시나 오실까봐 요이 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지막, 만약에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제 마지막 사역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은 잠자겠지만 잠들어서 전쟁이 벌어져도 무슨 뭐 개념이 없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환난 유고를 믿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도 있잖아요. 감각을 잃어가지고 뭐 동분서주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혼들을 우리가 우리 환경 안에서 마지막 생명의 말씀을 주님 오신다는,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마지막 메시지를 저희 교회는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대. 돈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한다.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보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너 사랑해야 돼.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를 챙겨야 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아껴야 돼요.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을 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거래요. 여러분, 왜 이게 성도냐면 2절 끄트머리에 불신자들에게 거룩을 말할 수 없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며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했는데 무슨 거룩을 얘기하냐고요? 무슨 거룩을? 제가 그랬죠? 거룩하라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칼빈주의가 맞으면은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은요, 바울의 신앙은요, 가짜가 되는 거야. 마지막 성도들은요, 거룩을 잃어버린대, 거룩을. 성도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도의 핵이 뭔 줄 알아요? 성도의 중심 핵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시작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면서부터요,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 앞에서도 선포됐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래. 이 명제는요, 이 진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효력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을 상실한 자들은요, 하나같이 있잖아요.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벌거벗음 있잖아요. 이 거룩을 잃어버린 거. 이 벌거벗은 게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건요, 사단에게 나의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다라고 사단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주는 거예요. 거룩을 행하지 않는 건요,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있잖아요. 그 믿음 자체가 썩은 거고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이 사대교회의 사자도 네가 죽었다 이게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게 어때요? 거룩이 없는 거야, 거룩이. 그래서 있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다 끝나는 거야. 다 죽는 거다. 제가 그러잖아요. 꿈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꾸 주님이 꿈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꾸 꿈에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거룩을 상실한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